어제 제가 신문 읽어준 남자 소개해드렸습니다. 의정부 시에 들어서는 안중근 의사의 동상, 시 주석의 지시로 중국과 한국 모두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소개가 됐었는데 안중근 동상의 거짓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의정부 시장, 안병용 의정부 시장의 2015년 발언을 함께 살펴보시죠. 2015년 발언인데요. 2013년에 한중정상회담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하얼빈역에서 역사의 흔적이 사라진 것을 안타까워하자 시 주석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동상 제작을 지시했다. 이에 차하얼 학회가 쌍둥이 동상을 만들어 한국에 기증하자고 제안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어제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안중근 동상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제작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 그리고 구진영 문화재 제자리 찾기 연구원은요. 만약 시 주석 지시 발언이 거짓말이라면 이는 시민을 기만한 부당한 행정행위로 동상 건립도 재검토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의정부시 관계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동상 제작 지시는 저기 중국 쪽에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시장께서 밝히신 거다. 우리 시 입장에서도 확인이 어렵다. 요거는 연구미제가 될 연구미제가 될 가능성이다. 왜냐하면 저지 시 주석이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시진핑 주석만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군 검찰이. 네. 시진핑 주석도. 지금 한중 관계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그 최후 정상끼리도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 하나 물어보려고 우리가 지금 외교 라인을 동원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동상 그 지시하셨습니까? 이거 물어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연구미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그 안중근 의사 동상이 의정부역 시청에 듣고 또 동상 자체도 제가 이제 멋있게 잘 됐기 때문에 멋있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문은 아 왜 안중근 의사가 의정부 시와 어떤 관련이 역사적 관련이 있는가 아까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특별한 뭐 인연은 없더라고요. 그냥 다만 그 차월 학회에서 그 의정부 시와 어떤 관계를 맺다가 보니까 서로 이제 동상을 교환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받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인연이 없어도 쓸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안병용 시장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부풀려서. 예. 풀려가지고 사실 시 주석이 했다고 하면서 자신을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진위를 하게 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 그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시 주석이 지시해서 만들어진 게 아닐지라도 안중근 의사의 동상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상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 도착을 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품 안에 품었던 권총을 꺼내기 직전 품 안에 있는 권총을 잡으면서 야, 그 방아쇠를 그 당기기 전에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어떤 코트의 흩날림까지 잘 만들어진 동상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봐도 저 동상은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뭐 안중근 의사야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숭고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그 기념동상이 있다는 걸 누가 말하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저기에 대한 의정부 시장, 안병용 시장의 과도한 정치적 욕심이 좀 개입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직접 동상을 만들어 지시했는 걸 확인할 수 없다고 친다면 지금 안병용 시장은 자기 의정부 시내 관할에 지금 저 좋은 동상을 설치하면서 이것이 사실은 단순한 안중근 의사 동상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것을 좀 과대포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의정부 시는 2015년부터 저 동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차을 학회하고 공동 세미나를 계속 개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안병용 시장하고 차을학회 측에서 계속 유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을학회에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정부시에 주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그 동상을 이렇게 건립해서 세워놓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아마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저 동상을 지나치게 폄훼하거나 뭐 그렇다고 굳이 저걸 끌어내려서 못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의 지시 여부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안병용 시장이 솔직하게 자기가 어떤 생각에서 저런 이야기 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면 될 것 같고 저것을 시진핑 주석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끌어내리는 것은 또 안중근 의사에 대한 또 하나 저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중근 동상의 진실 공방 살펴봤습니다.